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번에 간 게 약 1,500명 정도의 폭풍 군단 특수전 부대 군인들이죠. 결국 이 서해 NLL상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평양의 무인기 명확하게 북한의 자작극이다. 네, 안녕하세요. 동아대학교에서 북한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통생통사 강동환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한반도 정세가 그야말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평양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떴다라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했다. 그것도 특수전부대, 뭐 폭풍군단이라고 하는 부대가 파병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왜 북한이 우크라이나까지 파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평양 무인기는 도대체 누가 띄웠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3차 세계대전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3차 세계대전도 물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북한이 이렇게 해외 파병까지 감수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가, 뭘 하려고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문제를 우리가 베트남 파병 때 외화를 벌어왔던 것과 비교해서 야 우리도 그랬는데 뭐 북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전쟁은 그야말로 체제 경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진영 간의 대립일 때 정말 그곳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참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전쟁입니까? 영토를 더 확장하기 위한 러시아의 야욕 때문에 불거진 전쟁입니다. 수탑 민간인이 피를 당하고 있는 전쟁이죠. 거기에 북한 군을 지금 파병시킨 겁니다. 이 파병이 정당한 파병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더 나아가서 북한군 정말 주적이긴 하지만 일반 병사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김정은의 독재 그 하나 때문에 이 파병된 군인들의 90%가 전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의 나라 전쟁, 그 영토 더 획책하겠다라고 야욕을 부린 그 전쟁에 그냥 총알받이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게 김정은의 지금 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한국 전쟁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즉 실전 경험을 위해서 파병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전쟁 분위기를 고취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일축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부 정세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개 국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 남북한 간의 교류가 아니라 군사적인 충돌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을 끌고 가고 있는, 그나마 유지시켜주고 있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 아니에요. 이제 러시아입니다. 북러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군사적인 교류까지 이미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 남한에 대한 적과 통일도 하지 않겠다, 남조선 해방 관심 없다, 오로지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가겠다라고 주장했으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핵이 아직 완전한 완성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술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 러시아라는 거죠. 결국 김정은이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고 러시아가 가장 필요하는 거는 결국은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서로의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의 김정은이 대한민국과 전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면 절대 최정예 부대를 러시아로 빼진 않았을 거다. 오히려 그 파병을 하고 얻을 수 있는 것, 즉 핵무기라든지 위성 궤도 진입을 위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북한 경제를 그럭저럭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러시아의 지원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어떠한 경우라도 사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민간인의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사실 끔찍한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전장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가짜 평화, 굴욕적인 평화, 이게 더 좋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 간에도 그냥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지금처럼 일상적인 관계만, 일상적인 상황만 벌어지면 야 그게 평화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눈 속임의 평화, 가짜 평화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계속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결코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평화롭다고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이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저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남의 나라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고, 더군다나 북한의 11일 외무상 발표 이후에 140만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 복대했다라는 주장을 계속 선전을 하고 있거든요. 복대는 말 그대로 군에 제대한 사람이 다시 군에 가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그렇게 청년들에게 계속 전시동원 체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지금 막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런 불안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파병을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을 더 두고, 이걸 막기 위해서 더 이상 파병이 안 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이죠. 북한 외무상이 중대 발표를 합니다. 평양 상공에 대한민국에서 침투시킨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뿌렸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죠. 그 이후에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뭐 군사적인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평양의 무인기 누가 떼었을까? 저는 명확하게 북한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평양의 무인기가 언제 떴냐면요, 10월 3일, 9일, 10일 이렇게 세 번을 뜹니다. 그런데 북한의 외무상에서 중대 발표를 언제 하냐면 11일 날 발표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10일 날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노동당 창건 79주년 행사가 열리는데, 놀랍게도 야간에 야외에서 열립니다. 이 노동당 당중앙 간부학교라는 곳을 얼마 전에 김정은이 현지 지도까지 했던 곳인데, 이 학교 마당에서 축하 연회, 축하 공연까지 펼칩니다. 10월 3일 과 9일 날에 평양에 무인기가 침투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보낸 거라고 북한이 주장을 해요. 그리고 10일 날에도 떴어요. 그런데 10일 날 저녁에 북한의 김정은이 야외에서 행사를 한다?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건요, 이 평양에 무인기가 떴던 곳이 어디냐면 당중앙본부 청사 건물입니다. 김정은이 집무를 본다는 그 장소입니다. 이 장소와 노동당 창건 79주년 행사가 열렸던 당중앙 간부학교 거리가 불과 차로 10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평양에 무인기가 뜬 게 아니고 김정은이 집무한다는 당중앙본부청사 그 상공에 지금 무인기가 떴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김정은 최고의 존엄이 지금 공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야외 무대에서 김정은이 이 축하 공연을 열었다? 그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아니 10월 3일과 9일에 뜬 거는 몰랐고 10일에 뜬 것까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10일 날 저녁에 저렇게 야외 행사를 했다, 그리고 11일 날 알아서 바로 외무상이 중대 발표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주장이라면 또 반론이 가능합니다. 11일 날 북한이 3일과 9일에 떴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게 거짓말인 거를 누가 증명해 주냐면요, 바로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 마체고라 대사가 확인을 해줍니다. 이 마체고라 대사가 러시아 일간지와 불과 며칠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가 평양 대사가 발코니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그 상공에서 무인기가 윙윙윙 거리면서 돌아다닌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이나 그걸 돌았다라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10일 날 북한의 경찰이 와서 남한 전단을 다 수거해가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고까지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미 3일과 9일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평양 상공, 그것도 김정은이 집무 본다는 당중앙청사 본부청사 건물에 떴다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도 10일 날 야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최근에 아마 북한 관련 뉴스를 보시면요, 김정은이 등장했을 때 그 주변의 경호원들 얼마나 살벌하게 등장합니까?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거든요. 심지어 특수부대를 갔을 때 그 경호원들이 방아쇠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도 국내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경호에 민감하고 불안한 상태인 거죠. 그런 김정은 앞에서 9일날 평양이 뚫렸는데 10일날 야외에서 그것도 경축 무대까지 만들어가면서 공연을 개최하고 연회를 했다? 그거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마체고라 대사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나는 밤에 너무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게 대북 전단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떨어뜨렸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평양주의 러시아 대사가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김정은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다음날 행사를 했다? 더군다나 그 행사에 마체고라 대사도 직접 참석해요. 그 불가능하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북한이 19일 날 또 발표를 하는데 이 무인기가 대한민국 무인기다라는 것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확인했다라고 사진까지 보여줍니다.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가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을 공개를 했는데 이 공개된 사진과 자신들이 평양에서 직접 수거했다는 그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이게 명확하게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또 북한의 이 거짓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북한 당국이 참 애매한 발표를 해요. 이게 대북 전단을 그러니까 비라를 뿌린 무인기일 가능성이 있으나 만약에 아니라면 이거는 새로운 도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드론이 비라를 뿌렸다라는 것을 본인들도 명확하게 주장을 하지 않아요. 애매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오, 진짜 북한에서 발견된 무인기하고 10월 1일 국군의 날 때 보여줬던 이 무인기 드론이 비슷하네, 똑같네. 진짜 우리 군이 보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검증을 했죠. 그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통을 보면 3D 프린트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봤을 때 만약에 정말 이렇게 드론을 한국에서 보냈다면 북한이 추적을 했을 거고 그 궤적을 공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죠. 이건 누구나 제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김정은이 남한, 그러니까 한국과 완전히 통일 동포 민족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고 별개의 국가, 즉 두 개의 국가를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를 헌법에 넣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분위기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을 동포와 민족이 아닌 두 개의 국가로 얘기를 하면서 선대 김일성과 김정일이 주장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 단계는 뭡니까? 결국은 공화국 남반부, 남조선을 적화통일시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혁명가업을 완수시켜야 되는 게 김일성, 김정일,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북한의 하나의 전략이고 혁명가업인데 북한의 김정은이 10월 6일 날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에 가서 연설해서 남조선 해방에 관심이 없다, 무력통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북한 군부나 엘리트, 뭐 심지어는 주민들까지도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두 개의 국가, 그러니까 한국을 같은 동포 민족도 아닌 별개의 국가라고 지시한 것도 황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무력통일, 뭐 남한에 대해서 해방시키는 것까지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 뭐냐면 바로 체제 경쟁이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이 남조선을 해방시키고 적화통일할 만큼 이제 영향이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러한 큰 위협보다는 그냥 자기 체제, 요 북한 체제만 유지해 나가면 자기는 뭐 별로 손해를 볼 거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나 군부, 주민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70년 동안 이어진 혁명역과 과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부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이 사회주의 헌법에 대한민국이 주적이고 적대국이라는 것을 넣고 이 영토조항을 명확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외부의 적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주적과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군사적인 침략이나 어떤 충돌이 있으면 이 주장의 논거가 확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는 지금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적인 관계, 교류협력 이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려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남북한 간에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서 아, 우리가 대한민국, 즉 계엘의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라는 게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군사적인 충돌을 계속 만들어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야. 북한이 지금 김여정의 담화 세 번, 국방성 발표, 뭐 외무성 중대 발표 이러한 내용 가운데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불가침한 주권, 남쪽 지역의 서부 국경선, 뭐 동부 국경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두 개의 국가, 즉 대한민국을 별개의 국가로 하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지금의 공식적인 발표에는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이걸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불가침한 주권의 침략, 심지어는 공화국 영공이라는 표현을 명확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체고라 대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러시아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한국이 무인기를 보낸 것은 북한에 대한 주권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러시아조차도 이제 남북한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별개의 국가로 인식을 의도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왜? 김정은이 그렇게 두 개의 국가를 지금 제시를 했고 북러 간의 밀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주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평양 무인기의 진실이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상황이 여기서 이제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북한이 이 영토 저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원서 육로를 폭파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국가의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영토 영의 영공을 얘기하는데 경원서 폭파시키면서 영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지금 했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조치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경원선 폭파한 자리에 이제 장벽을 세우겠죠. 우리가 제2의 베를린 장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단절시키는 영토의 분단을 해체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공, 이번에 무인기 침투에서 자신들의 영공을 침략받았다라고 명확히 표현했죠. 남아있는 건 이제 영해입니다. 결국 이 서해 NLL상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은 영토, 영해, 영공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한민국과 줄을 긋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하나 덧붙여서 이걸 국제사회의 정당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자기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대북전단을 대한민국에서 띄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도 그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 간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주장하겠습니까? 국제사회에다가 아니 우리가 정상적인 주권국가로서 타국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영공 영해를 침략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한 군사적인 대응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김정은이 말한 두 개의 국가, 대한민국과 완전히 다른 국가 대 국가의 관계가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어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북한은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금 갖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 하면 북한이 안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안 해도 북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거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지금 잊지도 않은 무인기 침략을 했다라고 해서 저렇게 자작극까지 펼치면서 군사적인 충돌을 극대화시키는 이 행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렇게 불안을 야기시키고 조장하는 주장보다는 우리가 담대하게 여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전선에서 우리 안보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군인들이 있고 또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명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우리 군의 철저한 각오가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의연하게 지금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우리의 국론 결집을 통해서 북한이 파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되고 규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이런 방송이나 또 정보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정보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